제가 이제 지금 이제 방송을 그동안 만 4년을 했죠. 방송을 만 4년을 했고 이제 5년차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좀 정확히 따지면 제가 스포츠 기사를 쓰는, 그러니까 스포츠 기자 활동은 1년을 더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 활동은 이제 6년차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쪽에서 뭐냐, 내가 뭐 수상자로 뭐 하나 선정이 됐나 봐요. 왜냐하면 그 기사를 올리는 그 플랫폼에서 그 기사 등급에 따라서 그 기사 배치를 구분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기사 등급에 따라서 원고료도 달라져. 원고료도 달라지는데 그 거기서 이제 최고 등급의 기사가 있어요. 근데 나는 그 여태까지 5년 동안 그 기사 활동을 하면서 그 최고 등급의 기사를 5번이 올라가 봤어요. 그러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1년에 한 번꼴로는 좀 진짜 소위 말하는 그 대박을 친다는 그 기사가 있는 거야. 근데 이 대박을 친다는 그 기사는 사실 그 포털에서의 조회수, 댓글 수하고는 또 달라요. 조회수, 반응 수, 댓글 수가 의외로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 그 5번의 그 최고 등급을 받았던 그 기사 등급이 뭐뭐가 있었냐면, 그첫 번째는 그 2014년에 류현진 선수 14승 한 경기가 있거든요. 그때 내가 새벽에 올리자마자 바로 그 최고 등급 올라가는 기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15년에 그 하나이글스가 정규 시즌 마지막 날그 패에 져가지고 떨어졌잖아요. 그거 썼던 기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이대우 선수 펄펄 날았던 날이 있어요. 시애틀 매니너스 가서 그때 한번 썼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2016년 때그 리우데자네이루 그 올림픽 있었잖아요, 브라질에서. 그때 그 뭐냐, 대한민국 양궁이 그때 그 싹쓸이 금메달을 했을 때, 그거 그 정리해서 금메달 썼을 때, 기사 썼을 때 한번 대박을 썼고. 근데 그 다음에는 한동안, 작년에는 2017년은 없었어요. 2017년 없었다가 2018년 11월에 한국 시리즈 기사 썼을 때 한번 그 최고 등급이 올라간 기사가 있어요. 왠지 그것 때문에 선정이 된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내가 보기에는요, 그렇게 큰 상은 아니에요. 그렇게 큰 상은 아닌데, 하여간 그 최고 등급 기사를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뭔가 그 이제 상을 하나 주나 봐요. 그래서 그 어저께 나한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어떻게 연락이 왔었냐면요, 좀그 수위 조절을 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안녕하세요, 어디 누구입니다. 2018년 뭐그 기자 시상식이 2월 22일 금요일 17시 그 서울 도심 어딘가에서 진행된다 그래요. 그래서 참석 가능할까요? 심지어 여기 철자도 틀리셨고요. 실제 철자는 좀 맞춰주시지. 더불어 무슨 상? 참고로 이게 그 기사 등급 그 이름을 붙인 상이거든요. 무슨 상, 수상, 상금 수령에 필요한 정보를 오늘 중으로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메일은 보냈거든요. 메일은 보냈는데 2월 22일 금요일 당일은 제가 다른 일정이 겹쳐 있어서 시상식 참석은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못갈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상금만 수령을 할것 같은데, 그쵸, 시상식은 안 가고 돈만 받겠다, 뭐 그런 건 아닌데 내가 그럴 리가 있나. 갈수 있으면 나는 그냥 가서 뭐 소감 한마디 하고 뭐 그랬겠죠. 유튜브 각을 뽑겠지. 내가 뭐 유튜브 각을 뽑겠죠. 근데 솔직히 그래, 거기서는 그 일단 그 동영상 편집을 하려면요, 다른 사람들 다 모자이크 처리해야 될거 아니야.
나만 나오게 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그 기술로 편집이 내가 안할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상황이 안 돼요. 그 상황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 뭐시냐? 만약에 이게 아프리카 TV 방송 활동이나 유튜브 활동으로 인해서 그런 쪽으로 상을 받으러 가는 거면 내가 아마 찍으러 갔겠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2월 22일에는 제가 다른 일이 또 있고요. 다른 일이 있으니까 내가 그 시상식을 못 가겠죠. 그것 때문에 못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래서 근데 상금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 뭐냐 최고 등급을 받는 기사가요. 하루에도 한 10, 많으면 하루에 10개 가까이가 나오거든요. 그런 기사가. 그래서 그런 그 정도급이라서 아마 상금이 그렇게 많진 않을 것 같아. 상금은 많지 않을 것 같고 그냥 아마 내가 보기엔 뭐 그냥 뭐 용돈 쓸 정도는 조금 그럼 받을 것 같은데 아마 지금 당장은 뭐 내가 만일 이제 그 일단은 전반기에 돈을 좀 많이 쓸것 같은 일이 만약에 쿼체 삼국지 그 여행을 내가 따라가게 된다면 아마 그 활동비로 쓰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뭐 상금을 받으면 그내 개인 정보를 알려주는 이유는 그거거든요. 세금은 떼고 가져간다 이거잖아. 세금을 떼야 되기 때문에 그 세금 처리하는 그 문제 때문에 아마 개인 정보를 달라고 하는 걸 거예요. 세금은 제세공과금은 떼야 되니까. 그래서 아 근데 그거 내년에 아마 종합소득세 신고로 나갈라나? 하여간 벌써부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어쨌든 뭐 받는 건 받는 건데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런 기자 활동 하면서 요만한 조그만 상 받는데 5년 걸렸으면 이런 일단은 유튜브 쪽은 일단 뭐 올해 뭐 받을 거는 뭐 기대도 안 하고요. 유튜브 뭐나 MC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 아프리카 TV 쪽에서 뭔가 거기도 아마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나는 아프리카 TV에서 일단은 신인상도 못 받았고 신인상을 받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신인상을 만약에 놓치게 되면 보통 대부분의 그 뭐냐 시상식은 일비들은 잘안 불려요. 그 시상식에 가는 그 후보들은 대부분이 배비들이에요. 물론 정말 작년에 세 글자님처럼 일비였는데 간 분이 있어요. 그리고 근데 그분이 실제 BJ 등급만 일비지 인지도가 일비는 아니잖아요. 그분은 동시송출한다고 팝을 내리신 분이니까 어쨌든 뭐 아프리카 TV에서 제가 뭔가 상을 받으려면 아직 몇년더 방송을 해야 될것 같은 아니면 뭐냐 그 오작교님 있죠 그 어르신분 그 어르신 BJ분 그분처럼 뭐 특별상 근데 그것도 엄청나게 뭔가 특별하게 뭐가 낫지 않고서는 받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컬처 삼국지가 올해 1분기에 있는 그 프레젠테이션 대회잖아요. 이제 다음 주할 거지만 다음 주에 할그 프레젠테이션 대회지만 그 설치상국제는 그런데 보통 시상식 때상 받으려면요
3분기 때 잘해야 돼요. 시상식은 보통 2분기 아니면 3분기 컨텐츠로 받아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시상식 기준은 그 11월에 그 후보를 발표를 하는데 그 실적은 전년도 11월부터 그 당해 10월까지의 방송 지표를 따라서 그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 일단은 그 시상식 후보 선정은 그 1년 동안의 지표 중에서 가장 임팩트 있는 시기는 2분기하고 3분기인 것 같아요. 2분기하고 3분기고 그래서 그때 그 후보가 선정이 되면 근데 이제 계속 본상은 받아. 본상은 받는데 이제 그 파트 분야별 대상 있죠. 분야별 대상은 11월에 투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투표에서 또 중간 공개가 있잖아요. 중간 결과 공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거의 팬투표로 순위가 갈리는 경우가 꽤 있어요. 하여간 그렇기는 해요. 근데 그 물론 자기 그 뭐냐 해당 BJ를 응원하는 팬들은 매일같이 그 BJ한테 투표를 하겠죠. 매일같이 그 BJ한테 투표는 하겠지만 뭐냐 그런다고 해서 그 BJ가 상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저도 앞으로 그런 상을 어디서 또 어떻게 받을지를 몰라요. 그리고 나는 실제로 뭐 BJ 퀴즈 대회 응? 아니면 뭐 그런 관련 여러가지 대회 크리에이터 관련 뭐로 대회 이런 거 나가서 아직까지 나는 상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 나는 그 주영스트님하고 그 같은 대회 주영스트님 꽁지님 이런 분들하고 그 같은 대회 나갔었을 때 그때 1등이 꽁지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꽁지님은 아 지금도 결혼을 일찍 하셨다고 하더라고. 그분 그 다이아티비 쪽에 계시는데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껴있을 때 나는 유경이 누나도 그때 상 받았어요. 근데 나는 못 받았어요. 하여간 그런 내가 상을 못 받고 막 그런 기억들이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이번 상 받은 거를 내가 그래서 동영상으로라도 좀 소감을 한마디 남기고 싶었다는 거예요. 어느 언론사에서 저한테 상을 주는지는 제가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저는 그곳에 소속은 아니고 저는 그쪽에 기사를 제공 기사 소스를 제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저는 그 어디서 상을 받았는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하겠어요. 이야기하지는 않는데 뭐 그래요. 근데 솔직히 제가 그리고 거기 시상식에 가기 힘든 이유는 사실 뭐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그런 거겠지만 근데 약간 그런 중요성의 차이? 우선순위의 차이? 그게 제가 왜 약간 거기서 조절을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저는 그 사실 지금 제가 시상식 이런 거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가고 싶은 곳은 사실 아프리카 TV 시상식이거든요. 케빈님 나중에 이 제 이 소감 영상 이거 보신다면요, 예, 케빈님 올해는 좀 뭐 제가 뭐 그래 다음 주에 컬처 삼국지 그 프레젠테이션 대회 있는데 몰라 그날 케빈님이 그 공식 방송을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케빈님이 그 방송을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그 컬처 삼국지에서 좀 뭐 아직은 모르겠지만 뭐 두각을 나타내서 뭐 앞으로 좀 아프리카 TV에서 뭐 그동안 제가 역사 방송 계속 해왔고 그런 문화 컨텐츠 쪽으로 좀 더
뭔가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 라면 좀, 네, 저좀 많이 도와주시 저좀 많이 좀 활용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공식 방송 MC 뭐 이런 거라든지, 네, 굳이 뭐 시상식이 없는 자리 만들어가지고 특별상 그안 주셔도 되니까요. 네, 아 물론 주시면 좋은데, 네, 뭐 그렇단 얘기예요. 네, 자 그러면 제가 그럼 그 이번에 그 어떤 기사를 써가지고 이번에 그 특별상이 선정이 됐는지 한번 그 기사를 한번 그 제가 찾아놨거든요. 바로 이 기사예요. 그 SK와이번스의 업셋 우승 확률 그13.8% 희귀 확률. 지금은 이제 SK와이번스가 우승을 하면서 확률이 조금은 올라갔죠. 예. 이게 한국 시리즈 1차전 그 분석 기사거든요. 한국 시리즈 1차전 분석 기사였는데, 예. 그래서 1차전에서 이겼죠. 그래서 여기 제가 프롤로그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KBO 리그의 포스트 시즌 시스템은 정규 시즌 우승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뭐. 그리고 뭐 와일드카드 결정전 플레이오프 거기서 이게 한국 시리즈까지 올라올 수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 정규 시즌 우승팀이 체력적으로 유리하다 뭐 이런 거. 계단형 포스트 시즌에서 업셋 우승은 1989년 해태 타이거즈, 1992년 롯데 자이언츠, 2001년 두산 베어스, 2015년 두산 베어스 네 번뿐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2018년 SK 와이번스가 있기 때문에 그한 가지 사례가 더 늘었죠. 한 가지 사례가 더 늘었는데, 이 희귀 확률에 도전할 가능성이 보이는 팀이 한국 시리즈까지 올라왔다. 정규 시즌 2위였던 SK 와이버스다. 왜냐면 제가 여기 이 희귀 확률에 도전할 가능성이 보이는 팀이라고 제가 언급을 한그 분석 기사였어요. 근데 참고로 1989년 타이거즈 같은 경우는요, 정규 시즌 2위로 마치고 한국 시리즈 챔피언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때는요, 플레이오프가 끝나자마자 바로 치른 것이 아니고, 플레이오프 승리팀한테도 일정 휴식 기간이 있었을 때의 시리즈였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없었어요. 그때는 오히려 휴식이 길면 독이었어요. 오히려 그때는 그, 준플레이오프에서 태평양 돌핀스가 삼성 라이온즈하고 그 이겼었는데 그때 박정현 선수가 부상을 이탈을 하면서 그래서 타이거즈가 3경기만은 수입하고 경기 감각 어느 정도 좀 만들어 놓고 휴식도 길게 하고 그리고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때 89년 정규 시즌 우승팀이 이글스였거든요. 빙그레 이글스. 그러니까 일정이 너무 벌어졌으니까 경기 감각도 없었고 그래서 타이거즈가 근데 이때 1차전 빙글레이그스 선발이 그 이상군 감독이었어요. 전 감독 대행이었죠. 이상군이었고 그다음에 선동열 감독 당시 제가 이 기사를 쓸 시점에는 국대 감독이었어요. 지금은 물러났지만 그다음에 그 1차전은 그래서 하나이글스가 이겼어요. 선동열 감독이 졌어. 근데 2차전은 오히려 조계현 단장이 선발로 나온 그 타이거즈가 한용덕 감독이 선발로 나왔던 이글스 이긴 거예요. 왜냐면 이때 3회 초에 장종훈 코치가 알까기 실책을 했거든. 그래가지고 그 실책으로 분위기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 시리즈는 결국 그 타이거즈가 우승을 했고요. 자, 어쨌든 그런 그 진짜 완전히 희귀 확률이었어요. 2위 팀이 우승하는 거는 보통 3위 팀이 우승을 많이 했거든요. 하여간 그랬는데 그 물론 나는 두산 베어스도 강했다고 써놨어요.
2016년 못지않게 두산은 강하다. 정규 시즌 승수에서 타이 기록이고 정규 시즌 승차는 무려 14경기 반이었다. 팀 타율 3할 9리 리그 신기록이었고 뭐 각종 타격 기록에서 우위였다. 근데 팀 홈런만 SK가 앞섰어요. 근데 사실 포스트 시즌은 그런 타율 이런 거보다도 한방이거든요. 거기에 따라 이제 SK는 플레이오프 5차전에서 역전 9회 동점 허용 박병호 선수가 있었죠. 그 9회 그 박병호 선수 동점 홈런 있었죠. 진짜 소름 돋았어. 나도 그거 경기를 중계를 했지만요. 그리고 연장 재역전 그런 그 혈투를 치르고 올라왔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두산이 우위긴 했어요. 근데 문제는 김강률 선수가 교육 캠프에서 이제 발목 부상을 당하면서 하차를 하게 된 거예요. 실제로 지금 김강률 선수는 올해 전반기까지 못 나와요. 그리고 그 두산 베어스하고 SK 와이버스가 지난 시즌에 상대 전적이 8승 8패 동률이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약간 누가 우승할지 모른다. 상대 전적이 비슷했기 때문에 같았기 때문에 상대 전적에서 결판을 못 뺐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석 내용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SK 와이버스가 과거 포스트 시즌에서 두산하고의 상대 전적이 너무 압도적 우위였어요. 왜냐면 2007년 한국시리즈 우승했죠. SK가 2008년 한국시리즈 SK가 우승했죠. 그리고 2009년 플레이오프에서 SK가 두산을 상대로 시리즈 다 이겼어요. 물론 이때의 SK는 두산보다 정규시즌 순위가 항상 앞서 있었을 때였죠. 그리고 그리고 김경문 감독이 이제 김경문 감독이 현 국대 감독이 됐지만 당시에는 김경문 전 감독으로 전 썼어요. NC 다이노스 고문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근데 그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을 땄었지만 KBO 리그에서 우승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기사 분량 어느 정도 썼는지 요즘 제가 기사 분량이 이 정도 쓰거든요. 그래서 1차전 뚜껑 열어보니까 분위기를 탔던 SK가 먼저 이긴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나는 김광현 선수를 3차전에 등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야 3차전, 7차전 두 경기를 선발로 나올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3차전하고 7차전 두 번 선발로 쓰기 위해서는 그래서 3차전에 선발로 나왔어야 됐다. 그런 입장으로 저는 저 기사를 썼었어요. 김광현 선수를 3차전에 내보내야 된다. 그런 전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하여간 SK가 원투펀치를 그 1차전에 못 쓰는 상황에서 조시 린드블럼 상대를 했는데 그 이겼잖아요. 그 린드블럼이 작년에 SK한테 안 좋았고 3경기 1패 5.08이었죠? 아, 큰 상도 아니에요. 지금 내가 요 작년에 요 기사 쓴 거 그것 때문에 사실 상 하나 받는 거거든요. 조그만 거. 왜냐면 그 기사 송고하는 그 플랫폼에서 그 하루에 한 10개 정도의 기사 정도를 그 최고등급 플랫폼 최고등급을 올려줘요. 최고등급 내가 1년에 평균 한 개 골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하여간 근데 이제 나름 나는 이 한국 시리즈 1차전 분석 기사 그걸로 갖다가 그 상을 받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때 SK가 우승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쓴 기사예요. SK 우승 난 예상하고 썼던 기사였기 때문에 하여간 어쨌든 그래서 주목을 받았어. 어쨌든 그래서 이쪽 문단에서는 한국 시리즈 1차전 경기 내용을
좀 그냥 그 약간 복귀하는 그런 기사였고 요 파트였고요. 경기 내용이었어요. 경기 내용 기록이었고. 자, 그다음에 여기 기운 센 천하장사 무쇠로 만든 박정권. 어쨌든 그래서 그 근데 사실 지난번 한국 시리즈 때는 박정권 선수가 1차전에서밖에 활약 안 했어요. 근데 문제는 플레이오프에서 올라올 때도 한 경기 정도는 박정권 선수가 책임을 진 경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리즈 전체를 책임지라는 건 아니야. 근데 이제 시리즈의 분위기를 잡을 수 있는 그한 경기를 책임진 게 박정권 선수였잖아. 그래서 포스트 시즌에서 크레이지 모드가 발동된 선수가 많은 팀이 이긴다. 그래서 아마 한동민 선수가 이번에 아마 한국 시리즈 때 아마 상 하나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한동민 선수가 플레이오프 5차전 때 끝내기 홈런, 연장전 끝내기 홈런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박정권 선수가 플레이오프 1차전 끝내기 쳤었잖아요. 물론 이제 박정권 선수도 제가 보기에는 선수 생활이 이제 몇년안 남았을 것 같아. 왜냐면 그 작년에 솔직히 2군에 좀 너무 많이 있었어. 근데 박정권 선수가 작년에 8월인가 엔트리에 들어간 거야. 포스트 시즌 준비하라는 거였죠. 확장 로스터. 그리고 박정권 선수는 의외로 30 홈런 시즌이 한 번도 없어요. 가을에만 잘하는 거야. 진짜로. 가을 시기만 잘해. 그래서 봄, 여름, 전공, 겨울.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주전에서도 밀렸어요. 그 제이미 로맥이 있어서. 제이미 로맥은 이번에 재계약했죠. 근데 이제 박정권 선수도 좀그 올해는 솔직히 좀 커리어가 위험해 보여요. 왜냐면 박정권 선수가 이제 올해가 FA 계약 마지막 해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올해 끝나고 재계약 못할 수도 있을 것 지금 FA 4년 계약하고 나서 박정권 선수가 20 홈런을 친 시즌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포스트 시즌에선 쓴단 말이야. 근데 제가 보기에 박정권 선수는 FA 계약보다는 이제 그냥 팀에 그냥 계속 남는다는 의미로 계약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해요. 어차피 서비스 타임 4년이 안 채워졌을 거야. 2군에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서비스 타임 4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풀타임 뛰더라도. 어쨌든 하여간 저는 요 기사를 썼어요. 그래서 댓글을 썼더니 댓글에 봄, 여름, 전공, 겨울 이것은 사이언스다. 범두야 니네 자만하다가 피눈물 흘릴 거야. 죄짓고 사지 마라. 크트팬 KT 위즈팬이 SK 우승을 응원한다. 가즈아 업셋 우승. 근데 여기 2015년 사실 삼성의 자멸이라 키읔. 뭐 그런 댓글들이 좀 있긴 있었어요. 하여간 나는 이런 기사들을 썼는데, 그러니까 나는 SK 와이번스가 우승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한국 시리즈 1차전 분석 기사를 쓰고 그날 한국 시리즈 1차전 분석 기사예요, 저게. 그걸 썼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때 진짜 예상이 제대로 맞은 거야. 한 6차전이나 7차전쯤 가서 우승할 것 같다쯤을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나는 근데 보통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김광현 선수가 3차전하고 7차전을 책임을 져야 된다. 아, 나 근데 나는 이제 아프리카 TV에서는 원래 그 스포츠 컨텐츠를 한 지는 몇년안 됐어요. 아프리카 TV에서 스포츠 컨텐츠는 저는 서브 컨텐츠고요. 제2 컨텐츠고. 저는 제1 컨텐츠는 역사인데, 방송을 하기 1년 전부터 그 스포츠 기자 활동을 했었고, 그냥 그 네이버 기사 검색할 때요. 그
여기 오른쪽 위에 그 네이버 습 네이버에서 그 검색할 때 뉴스 검색할 때그 본문에 김승훈 기자라고 나와요. 하여간 뭐 그래요. 나는 그리고 거기 그 언론사에 소속된 사람은 아니에요. 하여간 그런데 하여간 그렇게 그 그래서 채널의 주요 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기는 해요. 하여간 그런데 나는 솔직히 그때만 해도 그래 이 정도 예상은 할수 있잖아 그러고 썼는데, 그리고 나는 김광현 선수가 7차전 선발로 나와서 김광현 선수의 경기에서 시리즈를 끝내는 그런 걸 그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참고로 저는 SK 팬 아니에요. 애미 아니고 애미고요. 하여간 그랬는데 그 저는 그 근데 6차전에서 연장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6차전에서 연장까지 간 거는 그 6차전 연장이면 사실상 그래 연장전은 그래 7차전이라고 생각을 하자. 약간 그런 것 같았어. 어쨌든 6차전 연장에서 SK가 승기를 잡고 그 세이브 상황이 되니까 김광현 선수가 딱 올라왔잖아요. 에이스가 보통 그 이제 우승을 확정짓는 마지막 이닝 수비에서는 투수는 둘중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 팀의 주전 마무리 투수가 나오거나, 그러니까 세이브 상황하고 관계없이 주전 마무리 투수가 나오거나 아니면 세이브 상황이더라도 그 팀의 에이스가 나오는 게 약간 그런 관례가 있잖아요. 2017년에도 한국 시리즈 우승 마지막 이닝 때 양현종 선수가 마무리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이스가 나와서 마무리를 했었는데, 그래서 김광현 선수가 근데 문제는 이제 팔꿈치 수술을 한 상황이었고 그것 때문에 좀 관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 너무 그 짧은 휴식은 나오기 힘들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4차전 때 선발로 나온 이상 그러면 7차전 선발은 못 나오겠구나. 7차전에 선발로는 못 나오겠구나 생각을 했고, 근데 6차전 때 마무리로 등판한 거야. 그래서 김광현 선수가 올라온 순간 끝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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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그리고 결국은 SK가 우승을 했죠. 그래서 어쨌든 제 예상대로 우승을 했었고, 하여간 되게 그런 그 완전 그런 소름 돋는 시리즈긴 했어요. 어쨌든 나는 저런 기사를 썼는데 진짜로 그 시즌에 SK 와이번스가 우승을 했고요. 저는 SK 팬은 아니고요. 근데 저는 SK 와이번스 홈 경기장인 인천 SK 행복 드림구장을요, 그 통신사 할인 혜택으로 공짜로 입장할 수는 있어요. 그 SK텔레콤 수신 VIP 회원이신 분들 알 거예요. 그 인천 SK 경기장 그 1년에 몇번그갈수 있다는 거. 하여간 그 혜택이 있어요. 아직까지 써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인천 SK 경기장 굉장히 멀잖아요. 서울에서 가기도 멀잖아. 근데 모르겠어요. 만약에 내가 저기 강서 지역에 살았으면 아마 갔을 수도 있어요. 거기서는 잠실보단 가깝잖아. 거기서는 잠실보다 가야 편하니까 갔을 수도 있어. 근데 일단은 가본 적은 없고요. 아마 그럴 거야. 맞아요. 조금 많이 갈아타서 가는 걸로 따지면요, 송도 가는 엠버스 있죠. 송도에 그 연대 송도 캠퍼스에서 그 연대 신촌 캠퍼스까지 원래 그 셔틀버스였는데 그게 그 엠버스 급행버스로 바뀌었거든요. 연대 송도에서 출발해서 송도 한 바퀴 돌고 나와서 그 송도를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그 인천 1호선 라인 있죠. 그
뭐냐 그 인천 1호선 몇몇 역들 거쳐서 한 선악역까지인가 멈추고 그다음에 그 무료 도로들만 쫙쫙쫙쫙 거쳐서 경인고속도로 타고 오잖아. 그래서 원래는 신촌까지만 오는 거였는데 지금은 서울역까지 가는 버스가 있거든요. 아마 그 인천에서 서울을 오가는 버스 중에 제일 긴 노선일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서울역까지 오는 버스 중에 제일 길 거야. 그 노선이. 하여간 아 친척이 관계가 있어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 거기까지 가는데 갈 수는 있어. 근데 제가 굳이 그 경기장을 억지로 원정을 안 갔던 이유는요. 제가 SK 팬은 아니잖아.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그 특정 팀 성향에 강렬한 그런 팬심을 갖고 있는 그런 팀은 없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올해부터는 아프리카 TV에서 스포츠 중계할 때 약간 좀 편파 중계를 해볼까 지금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했어요. 왜냐면 아빠하고 작은 아빠하고 사촌 동생들이 기아 타이거스 팬이어가지고 그래서 생각만 해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어제도 나는 기아 타이거즈 기사를 쓰기는 했어요. 그 김세현 선수하고 윤석민 선수 지금 스프링 캠프장에서 귀국했잖아요. 각각 김세현 선수는 무릎 나갔고 윤석민 선수는 어깨 수술한 데 아프다 그러고 그래서 귀국했잖아요. 참고로 김세현 선수는 십자인대 끊어서서 군대를 안 갔던 선수예요. 십자인대 때문에 군대도 안 갔을 정도야. 근데 그 고질적인 무릎이 또 아프다는 거야. 그렇고요. 하여간 그 관련 기사를 썼는데 어제 기아 연습 경기 졌거든요. 그 야쿠르트 스왈로스하고 연습 경기인데 졌다더라. 그래가지고 그거 기사 썼거든. 어제도 그거 기사 썼는데 아 물론 저 다른 팀 기사도 쓸 거예요. 저 오늘은 그팀쓸 거예요. 오늘은 키움이어로 줬을 거예요. 그 이제 조상우 선수 복귀하잖아요. 조상우 선수 이제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캠프 합류는 안될것 같지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4월 개막전부터는 못 나올 것 같아요. 조상우 선수가.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올 시즌 후반기에 늦어도 후반기에는 필승조 복귀를 할것 같다는 거. 그리고 지금 히어로즈는 필요하다는 거, 그런 전력이. 하여간 그런 얘기 관련해서 오늘은 아마 조상우 선수 관련 기사를 아마 쓸것 같기는 해. 한현희 선수하고 묶어가지고. 한현희 선수도 올해 필승조로 돌아간다고 하죠? 그. 하여간 쓸 거니까. 오늘은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 하여간 나는 그냥 이 팀, 저 팀, 기사는 이 팀, 저팀다 돌아가면서 써요. 왜냐면 리그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건 골고루 이팀저팀 전력들 다 골고루 봐가면서 쓰는 거고 저는 사실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아프리카 TV에서는 좀 편파 중계를 못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 성격상 편파 중계를 좀못 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뭐 그렇단 얘기예요. 못할 수도 있고. 하여간 근데 일단은 그래서 아마 올해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제가 올해 스포츠 중계를 하면서 조금 어느 정도의 컬러를 좀 만들어 갈 계획은 있어요. 사실 저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물론은 기사를 내가 쓸수 있는 여력이 될 때까지는 계속 쓸 거예요. 네, 약간 근데 이 신경을 좀 많이 써가는 그 활동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내가 그 기사를 쓸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는 이 아프리카 TV에서의 그 역사 방송하고 그런 스포츠 중계 컨텐츠
아니면 스포츠 분석 컨텐츠? 아, 저는 그 뭐냐? 스포츠 관련 컨텐츠는 생방송으로만 할 거예요. 저는 스포츠 관련 컨텐츠는 생방송으로만 할 거고, 그 역사는 녹화로 할 수도 있기는 해. 아니면 야외 방송을 가거나. 그리고 근데 하여간 좀 이제 야구 중계나 축구 중계에 있어서 좀 편파를 할 수도 있다는 점. 왜냐면 작년에 보니까 릴카 님도 결국 그 축구 중계 같은 거 응원하는 팀 정해서 응원하고 있잖아요. 그 토트넘. 그런 것처럼 저 물론 다른 팀 경기도 중계를 하겠지만 중계는 하겠지만 그 일단은 저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올해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앞으로 올해 좀 그런 그 방송 컨텐츠와 관련해서 좀그 앞으로도 범위를 더 늘려가는 그런 한 해가 될 거고, 하여간 올해는 또 뭔가 그렇게 치고 갈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